안녕하세요. 저달청의 김정우입니다.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은 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보도 사례는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입낙찰 기준정비입니다. 너무 어렵죠? 좀 설명드릴게요.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40여 년 동안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을 칸막이식으로 나누어서 운영해왔습니다. 가령 2개 이상 공사 종류에 해당하는 복합공사의 경우에 종합건설 사업자만 할 수 있었고요. 전문건설 사업자는 단일 공사에만 가능했습니다. 그런데 올 1월부터 이러한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의 업무 칸막이가 없어졌어요.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업무 구분 폐지를 위해서 우선 지난 2월에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. 오늘은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종합 그리고 전문건설사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기준이라는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우리 조달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니까요. 여기 나오죠? 여기 찾아가서 보세요. 그러면 그동안 왜 종합건설업, 전문건설업으로 공사 영역을 나누어 왔을까요? 그리고 왜 지금 그 구분을 없앴을까요? 그동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리해서 제도를 운영했던 이유는요. 여러 공정으로 나누어진 대규모 공사,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짓잖아요.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공사, 뭐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등 이런 공사들은 종합적인 관리 능력이 뛰어난 종합건설사가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 개의 단일 공정은 전문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. 이것은 대부분의 전문건설사가 영세하거든요. 그러한 영세 전문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왜 이번에 개정을 한 걸까요? 종합전문건설사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그러나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어서 수직적인 원더급, 하도급 관계가 굳어지는 병폐가 있었던 것입니다. 이러한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행은 페이퍼 컴퍼니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시공 경험이 많은 전문건설사가 더 큰 건설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.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능력만 있으면 종합이든 전문이든 구분하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. 이런 관행을 개선해서 건설업체가 총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나라 건설산업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대한민국의 중소제조업이 전문기술로 무장해서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올라간 사례가 많듯이 우리 건설업계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. 건설업계 여러분 화이팅!